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 투자 연구소의 이시연 팀장입니다. 금일 함께 살펴볼 종목은 뉴지랩입니다. 종목 코드번호 214870에 해당하는 종목이 되겠고, 금일 현재 2020년 9월 10일 오전 11시 16분을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자, 뉴지랩 같은 경우에 제가 뭐, 잠시만요. 자, 뉴지랩. 자, 뉴지랩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틀 전에 한번 찍었네요. 자, 뉴지랩. 자, 오늘이 기점이다. 자, 제가 이런 이제 영상 찍었어요. 9월 7일에. 자, 9월 7일이죠. 자,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또 맞출까요? 자, 그런데 제가 너무 맞춰서 이제 재수가 없으신가요? 자, 보시면 뭐게 없네요. 이 기대감 다 집어치우네. 자, 기대감이란 것은 저가에 있을 때 기대감을 가지셔야죠. 뭐, 여기 와서 기대감을 제가 뭐, 드리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기서 이제 기대감. 자, 이미 제가 일단 저의 어떤 매매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런 가격권. 자, 지속적으로 찍었던 가격권이고, 자, 이런 가격권 너무 좋다. 그리고 아직도 가져갈 만 볼만하다.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뭐 제가 뭐 여기 와서 찍은 것도 아니고, 자, 지속적으로 뭐 이런 데서 이제 2차적인 지지선을 이렇게 형성을 했으니 당연히 이제 올라올 일만 남지 않았느냐.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런데 전고점 부근에 있단 말이죠. 1차적으로 전고점에 왔어요. 그럼 2차적으로 뭐예요? 일단 전고점에 한번 왔으니 매물을 소화하는 자리를 받고 위로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자리라고 봐요. 이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일단 기점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저는 정확하게 뭐 이렇게 지금 뭐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단기적으로 막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사고 팔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제 영상에 보시고 하루에 뭐 단타를 저 만약 단타를 하실 거면 제 옆에서 이제 매매를 하세요. 차라리 단타를 하실 거면 이런 뉴지랩 같은 경우에 어떻게 단타로 접근해야 될수 있는 봉들이 안 나옵니다. 쉽게 그렇게 이제 세팅이 제대로 안돼 있어요. 단타로 여러분들이 다른 뭐 제가 지금 가장 여러분들 우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 뭐 진단 키트. 여러분, 진단키트에 대해서 잘 알지 모르시고도, 뭐, 어디 들어가면 수익 나고, 자, 어디 들어가면 수익 나고,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뭐, 신풍지약 들어가서 수익이 나고, 와, 지금 말이 안 되는 장이잖아요. 지금 제가 그냥 자동차 지금 엄청 지금 수소차나 자율주행테마, 뭐, 지금 자동차 관련주들이 엄청 오늘 수급이 들어오는데, 자, 예전 같으면 어떤 종목이 대장인지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대장이 아니면 안 가니까. 근데 지금 다 가요, 다. 그냥 너 가냐, 나도 간다. 너도 가, 나도 갈게. 뭐 지금 같이 뭐 지금 소풍 가요, 지금 다들. 이 소풍 가는 테마에서 그 자기가 뭐 잡았다고 해서 실력이라고 생각하고 뭐더 가는 걸 잡고 뭐 이렇게 지금 가는 것 같은데. 아, 이런 장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저는 일단 모르겠어요. 자, 이게 정말 무서운 대세 상승장의 힘인가 싶기도 하고, 자, 요런 대세 상승장이 이어진다면 여러분들 주식으로 큰돈 벌고 한 2년 안에 그냥 다시는 안 돌아오시면 돼요. 정말 이제 힘든 장이 굉장히 지속이 많이 됐던 대한민국이에요, 정말. 언제 꼬라박을지 모르고, 언제 무슨 대장주 아니면 다 떨어지는 그런 이상한 장에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자, 뉴지랩이라는 이 회사를 만약에 본다면, 자, 지금 뉴지랩이 나파모스타트를 우리가 믿고 투자를 하지만, 이 나파모스타트가 신약은 아니죠. 약물 재창출인데, 이게 지금 코로나 치료제로 나온다는 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는 겁니다. 될지 안 될지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 주가들이 신풍지약 피라맥스도 마찬가지예요. 될지 안 될지는 아무것도 몰라요. 뭐전 세계에서 지금 뭐 예전에 트럼프가 클로로킨을 언급하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클로로킨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왔잖아요. 근데 클로로킨 다 무너졌잖아요. 이거는 가능성인데 이 치료제나 백신이 아직도 제대로 나온 게 없어요. 지금 렘데시비리도 엉터리잖아, 엉터리.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코로나 관련주를 대처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무조건 뭐 피라맥스, 나는 무조건 레보비루, 나는 무조건 나파모스타트 간다. 몰빵. 이게 얼마나 위험한 사실은 생각입니까?
이건 투자고, 이 가능성과 기대를 하고 여기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 세력이 움직이는 걸 보고 우리가 조금이나마 힌트를 얻어서 수익을 내는 거죠. 이 절대로 이세 가지 약에 대해서 아무리 누군가 극찬을 하고 있어도 사실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정말 미지수입니다. 자, 제넥신의 뭐 DNA 백신도 제가 이제 이 나온다고 하는 어떤 부분들도 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유일하게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DNA 백신 같은 경우도 자, 나와도 아무리 빨리 나와도 내년 상반기예요. 그러면 제넥신 같은 경우도 오늘 지금 내리든 오늘 오르든 그게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는 두고 보면서 이 물량을 저가에선 사고 고가에선 조금씩 팔면서 내가 이 지금 계좌를 관리하는 이런 방식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파모스타트 마찬가지예요. 나파모스타트가 아무리 빨리 임상이 나와도 내년이에요. 지금 오늘 9월이잖아요. 오늘 오르고 차라리 곤두박질 쳐버리면 차라리 나아요. 아, 세력이 지금 장난하는구나. 다시 올리겠구나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되면 매물을 조금 털수 있진 않을까 좀 그런 게 오히려 우려스럽기도 해요. 자, 왜냐면 이런 식으로 아직은 지금 거래량이 안 나오고 있지만 여기서 양봉이 18,000원까지밖에 안 나오면서 하루 종일 여기서 수급이 보이면서 거래량이 한요 정도만 터진다. 그러면 이게 매물소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지금 코로나 관련주들 중에도 지금 현재는 수급이 조금 덜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아직은 수급을 받으면 다시 한번 오를 수 있는 기대감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코로나 치료제로 수급이 안 오기 때문에 아주 사실은 소외되는 상황이 지금 잘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견디기가 굉장히 나파모, 심통, 구강 뭐다 마찬가지예요. 견디기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소외 과정으로서 내가 잘 지켜낼 수 있는 어떤 자신만의 기준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뭐제 말에 따라서 계속 매매하시면 뭐 어떡하실 겁니까? 제가 이제 매일 이 영상을 찍을 수도 없고, 이 제가 이제 이런 영상도 있지만 제가 매일 올라가는 영상을 찍으면 매일 찍을 수 있죠. 밑에서 잡아서 위에서 찍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놨을 때 제가 이제 도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희 회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분들을 이제 선호하고 그런 분들과 같이 가면서 지금 수익을 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단기간에 내동하시기보다는 본인이 어떤 이 매매 관점을 잡아갈 것이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계단식 상승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매물을 털 것이냐 이런 지점을 봐주시면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일마다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보시냐면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웹사이트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매일마다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료 추천 종목 자 보시게 되면 추천 종목 자뭐이 8시 이제 8시 전부터 이제 시황과 이런 9시가 되면 바로 추천 종목, 요렇게 이제 S맥, 뭐 현재가 2180원 기준 뭐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댓글을 남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장중에 오셔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눌러주시고 들어오셔서 여기 2020년, 자, 여기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자, 여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청취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